다른 리드 악기 슬래퍼니랑 조금 울림적으로는 비슷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원래 그 치부를 막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그 막는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다른 음향을 조금 얻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플룻의 이 마우스피스의 톤홀을 입술로 막아야 돼요. 그렇지만 입술 담은 상태에서 막는 것이 아니고 입술을 연 상태에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에 이 톤홀을 감싼다고 생각하고 막으시고요. 혀는 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니까 윗이에 갖다 대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더라고요. 훗! 이런 발음과 함께 굉장히 센 횡격막의 압력을 같이 이렇게 쏘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공기가 차단이 돼야 돼요. 그렇죠.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소리가 난다면 조금 효과를 좀 덜어둘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공기가 빠져나간다고 하면 열려있던 거를 하고 막는 상태에서 비슷한 효과를 주는 거라서 차단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소리를 내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악기 효과 중에 저희가 슬랩탕을 했었잖아요. 혀의 움직임이 완전한 반대예요. 청후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던 혀가 앞으로 와서 쳐서 나는 소리고요. 슬랩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져 있던 곳에서 떼면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랩을 만약에 한다면 이런 소리고, 반대로, 이렇게 음향 차이가 확실하게 다르죠. 슬랩탕에 비해서는 조금 어두운 소리들을 가지고 네, 있잖아요. 그 맞습니다. 이유는 어쨌든 마우스피스를 입술로 덮으니까 음정도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고. 음정이 원래 음정보다 7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일 수도 있어요. 거의 옥타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두운 음색이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빅풋 악기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장 7도 밑에 소리가 나고 네, 싶은데, 맞습니다. 시프트 악기를 가지고 그렇죠. 있다면 단 7도 밑에 단 소리가 7도 나게 소리가 나는 됩니다. 거죠. 네. 저음에서 불었을 때 효과가 배음 때문에 소리가 그렇죠. 좋잖아요. 플룻이 날뚜플룻 같은 경우에 캥닉을 하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악기가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거 커지는 만큼 치부가 커져요. 효과가 좋은 만큼 더 넓은 면적과 더 많은 압력을 거기에 내야 해서 굉장히 난이도는 높을 수가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내을 낼수 있는 음역은 비프 닫기라면 B에서부터 C, 그 위에 C 샵까지 네, 낼수 있는 거죠? 1옥타브의 음지 안에서 하시면 제일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2옥타브, 3옥타브의 음지에서 하면 배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1옥타브의 음지에서 해결을 하시는 게이 청렘을 쓰는 효과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모 스폴자인도만 낼수 있는지 아니면 작은 소리를 했을 때 어떤 음색을 가질 수 있는지 하늘펜도 가능합니다.